G80 선물로 아주 거하게 한번 제가 쏘겠습니다. G80에게. G80 내가 많이 아껴줄게. 아 이거 예증을 줘야 돼 이제. 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1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진짜 내가 1만 구독자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진짜 빡셌잖아. 비디오 우리 그만할까? 야 우리 이거 망했는데? 야 우린 과연 돈이나 벌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드디어 11월달에 순수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순수익이 생겼으니까 이 순수익만큼은 제 유튜브를 도와줬던 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리고자 해가지고 오늘 제가 좀 선물을 사는 영상을 찍을 건데 일단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저한테 유튜브를 해보라고 엄청 막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이제 미구하라 화장품 대표 형인데 저한테 막 계속 유튜브 한번 해봐라. 너 잘할 수 있다. 뭐 운동이든 뭐든 해라. 요즘 유튜브 시대다. 그래서 저한테 막 엄청나게 하라고 압박을 줬거든요. 아 뭐 압박은 아니지. 압박이요? 어쨌든 하라고 막 계속해서 해줘가지고 제가 3개월을 고민을 하다가 네, 해볼게요. 해볼게요 해서 결국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먼저 일단 선물을 뭐라 할까 하다가 이분은 이제 피부 노화 때문에 먹는 영양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먼저 한번 샀는데 뭐 제가 홍보는 아니에요. 그냥 요거 이게 무슨 뭐 노화에 좋고 뭐 이런 하나에 거의 한 8만원 돈 하던데. 8만원? 어 거의 와. 하나에 한 8만원 돈 하더라고요. 더군다. 어 요거를 한 이 정도 샀어요. 이렇게 일단 여기서 지출. 오케이. 그래서 이 형님은 이제 원래 먹는 영양제라 해서 요걸로 좀 사드리고. 형님 것도 사셨어요? 어? 아니 요건 순수익은 날 위해 쓰진 않아.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상에서 또 가장 또 도움을 많이 줬던 분 있잖아. 아로아. 아 신세계. 아로아. 신세계부터 저희 영상 여러 가지를 이제 찍을 때 도움을 줬던 우리 아로아 형님. 홍청 형님. 홍청 형님은 당연히 무슨 선물을 사줘야 될까? 다이어트 아니죠? 식단 관리. 그래서 우리 아로아 형님한테는 제가 닭가슴살 주스를 시켜드릴 건데 생각보다 그거 비싸요. 한번 쭉 마시는 건데 뭐 한 끼 뚝딱인가? 그거를 좀 주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의 숨은 공신. 유튜브가 완전 떡상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준PD요? 우리 잿벌TV의 최고 1등 공신 제 애증의 차 G80 아니겠습니까? 시승기 때부터 그게 갑자기 떡상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앉아서 막 G80 유지비 얘기했던 것도 떡상하고 그냥 우리 G80이 효자예요. 진짜 효자. 얘 때문에 진짜 순수익이 다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얘를 제가 너무 막대해가지고 우리 이 G80한테 최고의 선물 일단 하나 하러 갑니다.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 뭐 옵션이라도 하나 달아주나? 아이 한 기대해봐. 장난 아니야. 토부 장착하나요? 아 뭐라도 장착하자. 그래서 G80 선물로 아주 거하게 한번 제가 쏘겠습니다. G80에게. G80 내가 많이 아껴줄게. 아 이거 예증을 줘야 돼 이제. 아 근데 이거 진짜 내부 좋아. 색깔 바꾸신다 하지 않았어요? 검은색으로? 나중에 진짜 계획 중에 있어. 어, 좀 스포티하게 좀 바꿔보자. 왜냐? 난 젊으니까. 젊다고요? 어 젊지. 아직 젊은 거야. 저는 젊고 늙어가고 있다 아니에요? 노화가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가 G80에 해줄 것은 무엇이냐? 태양을 밀어주러 왔습니다. 씻겨주러 왔어. 어, 씻겨주러 왔어. 얘가 효자인데 내가 얘 때를 한번 옮기러 갔어. 그래서 우리 팔공이하고 목욕탕 한번 왔다. 미안하다 이거밖에 못 시켜줘서. 직접 세차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 힘들다. 너무 추워서. 아, 돈 주고 등대 밀어주는 건 아니야? 이동! 세차하니까 역시 티값 한척한다 그치? 어때? 팡팡 살아나지? 장난 아니지? 광팔 장난 아니다. 와 진작에 좀 목욕 좀 시켜줄걸. 미끄러졌어. G80은 얘가 한 번만 떡상 더 시켜주면은 내가 왁스 매겨준다. 왁스.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이쁘네요. 왜 이렇게 이쁘지? 왜 이렇게 이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온 곳은 어디? 현대백화점이요. 빵교 현백. 여기서 이제 다른 지인분들도 선물을 한번 사보자. 와 근데 진짜 크다. 옛날엔 여기가 진짜 금강산도 식후경. 우리 밥 먹고 시작합시다. 배고파. 아, 선물 사러 현대백화점 왔는데 너무 배고파요. 여기 지금 주차하는데 얼마나 걸리지? 거의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자 우리 그래서 면을 먹고는 싶은데 단백질을 생각해서 닭칼국수. 아 근데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뭐? 요즘 잿벌TV 화두잖아요. 예. 제가 거의 지금 잿벌TV 거의 자산 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학교 다니지 안 나왔어? 아 요즘 좀 바빠가지고 축구대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축구대회도 네. 미팅도 해야 되고. 네. 준PD 여친 만들어야 돼요. 크리스마스 지금 큰일 났대요. 우리도 친구들끼리 또 PC방 간대. 네? 아 헌팅포차 가자고 자꾸 애들이. 아 크리스마스 때 헌팅포차를 어떻게 가.
야 이거 있다. 3% 되는 여성 구독자분들 있잖아요. 청피디와 헌팅 좀 해주세요. 바로 연락. 전화번호 바로. 이제 또 바뀌는 거 아니야? 너 차 네? 사는 거에서 이제 너 여자친구 만들기? 아 그런 거 좋아요. 어때? 여자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그런 거 하자. 저 소개팅 프로젝트. 길거리 소개팅. 재벌 형님이 또 이런 거 전문이라. 맞잖아요. 카트가 아니고. 카트가 아니고 이런 거 좀 잘하시니까. 아니, 사람 만나는 거 잘하죠. 사람 만나는 거. 아, 네. 만남 주선. 네. 아, 만남 주선이? 중매 재벌. 중매? 아. 중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제가 중매 정도 아니지. 중매. 어떤 여자 대 네? 중매지. 선 봐야지, 선. 자, 커트 할게요. 자. 네. 자, 닭칼국수 ASMR. 아, 뜨거워서. 면치기가 안 돼. ASMR. 저 면치기 해본 적 있어? 붙이는 거 진짜. 사람이나 쳐봤지. 근데 진짜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 여자친구 계획 좀 세워서 어디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냥 단순 연애? 네. 소개팅 할 나이는 아닌데. 소개팅은? 내가 선짜리 봐줄게. 그래서 진지한데. 자 이제 형님들의 선물 한번 사오도록 가볼까? 아이고. 야 또 1만 6천 원에 또 선물 평범한 거 할 수 없잖아 또. 저? 자 이런 게 다 줘야지. 오 이거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한번 지나가 줘야지. 이렇게 한번 지나가 줘야지. 아직 여러분 구찌 살 돈은 없습니다. 아 저기 루이비통. 루이비통? 아 그래 루이비통 하자. 루이비통 정도 괜찮잖아요. 아 이번 수익이면 루이비통 정도 괜찮지. 카니발도 한 대 뽑고. 아 와 여기는 뭐야? 아니 티파니. 여기 줄 서요? 여기 명품이야. 코. 아니 저는 명품 매장 그냥 걸어 들어가거든요. 아 그냥 걸어 들어가. 네, 기다리는 그런 거 없이. 어 야, 루이비통 찍어봐. 모든 사람들 선물을 루이비통으로 사야겠다. 10년 후에. 10년 후에. 일단 그러면 한 줄은 서보자. 이거 진짜 줄 서 있는데? 아 줄 서? 우와 원래 이거 프리패스 아니에요? 아니 네 명품은 원래 다 이렇게 줄 서야 돼. 자 줄 서니까 기분 어때? 행복해요. 응 가자. 너가 행복감을 느꼈다면 됐어. 이제 가자. 선물 중에 형탁 형님. 아 또 제 영상에 제일 많이 출연해 줬잖아. 도움도 많이 주고. 근데 이 형님이 항상 돈을 주셨다고요? 어? 아 돈. 아. 근데 항상 위에 자크 달린 후드 집업 이런 걸 많이 입더라고. 저도 많이 입는데 그거? 알지 너 많이 입는 건 나도 알지. 그래서 그런 후드 집업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한번 보자.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방울방울. 약간 형탁이 형 스타일인데? 아니야 내 자크가 달려야 돼. 나이키에 딱히 뭐 없어가지고 다시 MLB로 왔어요. 이거 괜찮은데 그치? 예? 이거 어때? 아 이거 이쁘네요. 딱이지? 이거 사이즈 뭐 있어요? 하나 남았어요. 라지? 라지 하나요? 라지 안 차. 라지 맞을래나?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크게 나왔어. 아니네. 아니 맞아. 오 이거다. 와 이거 이쁘다. 이쁘다. 이거다. 이거 주세요. 이거다. 바로 찾았다. 원래 남자들의 쇼핑은 빠르고 강력하게. 저 티 하나만 사. 아? 티나게 받고 싶냐? 감사합니다. 일단 가격표 태그를 뗐기 때문에 네. 형탁 형님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야? 리미티드 에디션. 하나 남았잖아요. 599,000원. 이거 또 사람들이 이러면 59,000원인 줄 안다? 여러분 훨씬 비쌉니다. 자 이제는 다음 선물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엔터테인먼트라는 되게 친한 형이 있어요. 아. 되게 친한 형인데 그 형님 같은 경우도 제 유튜브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던 형님이에요. 또 이제 생일이고 하셔가지고 그분은 항상 옷을 좀 댄디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중요한 사람들 만나 높으신 분들 만나고 그래서 그럼 일단 명품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지 아까 줄 서봤잖아 브레이비똥. 일단 명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거에 좀 어울리게 엘레강스하게 니트나 셔츠류 이런 걸로 좀 플렉스 해보고자 해. 라이언. 라이언? 네.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몇 살이죠? 아이 삐! 가자. 니트 고르는 게 제일 어렵네. 매장 컨셉이 다 공무원 컨셉. 여기 약간 킹스맨. 내가 이런 데 팁 하나 알려줘? 이렇게 매장으로 돼 있는 데 있지? 이런 데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갑 거덜라. 중간에 있는 거 있지? 중간에 이렇게 뭐 이런 데 가는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중에 더 많이 벌어서 저런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가 더 필요합니다.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요 스타일은 어때?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아저씨? 다 아저씨라 그래. 그 엔터테인먼트 네. 하는 형님이 좀 항상 스타일리시해. 스타일리시하고 패션의 감각이 좀 뛰어나거든. 그래서 요런 좀 이런 패턴 들어간 스타일 괜찮지 않아? 아니면은 요새 요런 회색 빛깔 어떤 게 더 괜찮아 보여? 저 요거요. 요거 요 색깔? 네. 바로 아저씨냐? 내복 같아요. 내복 같아? 이분 막상 이분 이쁘죠? 저 별로인 것 같아. 별로인 것 같아? 내가 이상한가? 아 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야? 네. 이게 더 나은가? 그치? 저는 이런 게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스타일이? 아까 이런 체크보다? 네. 아 이거요? 네. 이것도 이쁘다.
훨씬 비싼 건가 이거는? 이거 넣어 이걸로 할게. 결정. 이 형님이 좀 성격이 꼼꼼한 성격이라서 내가 진짜 오랜만에 꼼꼼하게 한번 골라봤다. 3분 걸렸어요. 어? 3분? 원래 나 진짜 고를 때 이런 스타일이거든. 아, 쇼핑 막 길게 하는 거 못해가지고 완전 쌍남자거든. 너도 못하지 길게. 저는 좀 신중하고 꼼꼼한 편이라 죽는데 씨. 입고 먹고 친구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어, 나 제일 싫어. 같이 가면 나는 순식간에 네. 목적만 이루고 나와야 돼. 백화점 아, 막 돌아다니고. 아, 근데 이 정도면 우리 되게 스피디하게 잘 사는 거야. 벌써 나 에너지 다 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어쨌든 이것도 가격표를 뜨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근데 어쨌든 좋은 매장이잖아. 그렇게 쭉 불러줘봐. 좋은 것들밖에 없는 매장이라고 이런 거 강조 좀 해줘. 비싼 메이크업만 파는 것이라는 걸 강조. 우리 편집자님은 화장품? 편집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 몇 살 되는? 초반? 그런 것 같은데? 이뻐요? 아니 근데 정확히는 몰라. 아이고 이쁘대. 아 나 너 아직 모르지? 어. 여기다 써주세요. 우리 네? 준PD 어떻게 생각하는지 편집할 때. 아 어떻게 생각...